2021년 기아에선 살 수 없는 하이리무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판테라 메탈 컬러 출고 영상 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블랙 ABP 컬러가 있는데 ABP 컬러와 이렇게 햇빛에 잘 구분은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소비자의 취향 존중,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판테라 메탈 컬러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맑은 11월 늦가을 가을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대의 차량 출고가 되는데요. 앞쪽에 GV162 차량, 그리고 본 차량 특이한 컬러입니다. 즉 블랙 컬러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얼핏 표시가 안 나는 컬러인데요. 본 차량은 기아의 판테라 메탈 차량이고요. 동일한 컬러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제작을 했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터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에 없는 최초의 카니발 출고 영상이고요. 이렇게 후속쪽에 GV162번 그리고 GV163번에 나눠서 담겠습니다. 본 차량 외장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판테라 메탈 컬러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흔치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속 쪽에는 이렇게 듀얼 머플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속 쪽은 추후에 한번 더 자세히 비추도록 하고요. 본 차량도 역시 오늘 출고가 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판테라 메탈 컬러 무리막 코팅 완료. 자, 1열 쪽 열었습니다. 본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외장은 판테라 메탈. 새들 브라운 컬러와는 달리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존재합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더불어 핸들 역시도 요즘에 유행하는 리얼 카본 디컷 핸들을 했는데요. 핸들을 하는 이유 늘 설명드립니다. 착착 손에 붙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하고 디컷 그리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줄 수가 있는 리얼 카본 핸들 장착을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에서는 나오지 않는 컬러죠. 역시나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과 목쿠션이 있어서 운전자의 피로감을 훨씬 덜할 수가 있어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는데 역시 오늘도 이렇게 햇빛이 약간 촬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비춰야 됩니다. 자, 아래쪽 살펴봅니다. 아래쪽은 역시나 컬팅 자수 바닥 트렁크와 함께 되어 있고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네이비 컬러 GV161과 동일한 컬러인데 다만 새들 브라운에 풀 트리밍을 안 했다라는 것이 비교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1열 쪽 한번 살펴보았고요. 판테라 메탈 컬러 사이드 스텝 그리고 2열 쪽도 비춰봅니다. 2열 쪽 바닥 쪽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평탄화 및 노트 바닥, 오늘은 이렇게 네이비와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 2열 그리고 통로석도 비춥니다. 그리고 후석조 살짝 비춰보면은 아,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구나. 즉 둘둘둘 6인승 승차 모드, 평소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전동 침대 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황제 차박 모드, 노트 바닥 폐차할 때까지 아트원에서 보증할 정도로 견고하고 관리가 아주 용이하며 항상 청결 상태 유지하기 유리합니다. 자, 측면 쪽 살펴봅니다. 측면 쪽은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원단은 현재 블랙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비 컬러가 아닌. 그리고 2열, 3열 후석까지 되어 있고요.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가 환영되는 아트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보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도 비춰봅니다. 상부 쪽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메인 화면이고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실내 등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시청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비교 환영. 그리고 기능 4개의 펠리시에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쏟아진 에어컨 바람, 즉 아트원 덕트 구조도 훌륭합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아래쪽에는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사이드 시스템 전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 하이리무진에 살 수 없는 판테라 메탈 컬러.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사상 최초고 고객님도 역시 이 컬러를 고집하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출고 날짜가 잡혔네요.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외장 내장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석 쪽에서도 어떤 작업이 추가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함께 하시죠.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도 이렇게 비춰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판테라 메탈 칼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사상 최초로 출고되는 컬러입니다. 상부에는 보조 제동등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을 보이고 있고 솔라가드 롤렉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기아 신형 로고와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이렇게 당당히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가 되고 042-825-77 로고는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고 있습니다. 판테라 메탈 컬러 내부 쪽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자, 실내 쪽 상부부터 붙입니다. 상부 쪽에는 역시 블랙 하대에 블랙 원단으로 된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환영한다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왜냐 이렇게 블랙 컬러를 했을 경우에는 차단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커튼을 개방을 했을 때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다라고 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아래쪽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은 현재 본 차량 둘둘 그리고 두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동 침대시도 현재 승차 모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승차 모드에서의 트렁크 공간 보고 있는데 다소 좁지만 그래도 6명이 승차하고 충분히 짐을 실을 수 있고 더불어 이 싱킹 공간 신의 한 수죠. 3세대, 4세대, 카니발 모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전기 장치,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와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무시동 히터는 빠진 상태입니다. 즉, 무시동 히터가 필요가 없다 하면 과감히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1박 캠핑 시, 즉, 겨울에는 이렇게 무시동 히터 없이 캠핑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용도, 소비자의 취향 모두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둘둘둘 6인승 승차 모드의 시트 형태고요. 이 상태에서 레바 당겨주고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생깁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골프백 혹은 보스턴백 그리고 캠핑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전동 침대시도 역시 시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아날로그 방식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은 등판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매일 하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출고되는 차량 한 대 한 대 모두 완벽한지 시험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등판이 이렇게 뒤로 넘어진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방석이 등판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올려줘야 됩니다. 역시 버튼 하나. 자, 아트원의 특허죠. 방석과 등판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브라켓 장치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자,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2열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은 이렇게 침대 모드로 되어 있는데 1560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도 역시 테일 게이트는 닫힙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는 1열, 2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는 침대 모드 혹은 2열을 앞으로 당겨주면은 당연히 역시 언더소프트가 있는데 언더소프트를 펼치면 최대 1750, 1850 사이즈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선 확인 해야 되고요. 이 열선은 주행시에는 주배터리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작동을 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침대 기능 살펴봤고 이번에는 전기 역시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되는데요. 무시동 히터가 빠졌고요.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 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옆에는 전원 버튼 현재 켜져 있는데 본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은 물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산철 배터리 200A 100% 충전되었다. 그리고 220V 인입 장치고 출력 단자는 이렇게 앞쪽에 양쪽에 두 군데가 존재를 합니다. 자, 반대편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 반대편 쪽 역시 본 버튼만 누르면 인버터 바로 작동을 하고 있고 아울렛 코드가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역시 USB 12V 시가 아울렛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요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에서 생산하지 않는 외장 컬러, 그리고 내장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실내 쪽은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엔 29인치 QHD 안드로메이드 다시 한번 더 비춰보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까지, 그리고 요트 바닥까지 마무리해서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볼 수 없는 외장, 내장 칼라,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요즘에 아트원 가솔린 차량 상당히 주문이 많습니다. 선주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출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판테라 메탈 컬러 출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